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저는 최근 남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공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동네 하천 살리기 프로젝트로 태양광 에너지와 수력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여 밤이 되면 어두운 징검다리에 LED의 불을 점등시켜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유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업사이클링과 재활용하는 콘텐츠인 휴대폰 쿨러 거치대 만들기, 그리고 폐전구를 테라리움으로 탈바꿈하는 콘텐츠, 또 빈깡통을 이용한 캔 무드등 만들기 등 폐기 및 재생산에 드는 에너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 왔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즉 19년 10월 23일부터 25일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은 행사장에 다녀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 총회는 2004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7개국을 거쳐 8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세계 국가 도시 간 재생에너지 정책 공유 및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개최 목적을 가지고 열리게 되었습니다. 연사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전통 춤과 일렉트릭이 융화된 퍼포먼스도 열렸는데 한번 봐볼까요? 이번 총회에는 정말 유명하고 중요하신 분들께서 연사를 맡아주셨는데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들이 다른 도시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아소로스 저보스 렌 21 의장, It is undisputable that we are seeing in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저명하신 분들께서 연사를 해주셨고, 그 외에도 주요 기관의 장들과 각군의 장관, 차관 등 총 108개국 4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했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죠.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어른들이 과거에 내린 무책임한 결정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기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The Kore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 Seoul 2019. 세계재생에너지총회와 같이 한편에선 박람회를 동시에 열렸었는데요. 이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VR? 네. 아, 그래요? 네. 하다 보면은 게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홍보 영상만 있어가지고 조금 뭔가 슬프네요. 100을 쓰는데 네. 수용가고 지금 110을 써버리는 거예요.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도 계속 공급하지만. 아, 정말 좋은 재생 에너지고 잉여 에너지까지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수력 이동이라는 게 이제 이게 상류측이어서 수위가 높거든요. 이게 네. 수위가 높고 이게 수위가 낮아서 네. 물이 이제 오픈하게 되면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네, 네. 흐르게 되면 이제 수차 작동이라 해서 물 때문에 이제 이 수차가 돌게 되거든요. 네. 이 돌게 되면 이 여기 이제 발전기라 해서 여기 이제 고정자와 회전자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 회전을 통해서 이제 전기가 생산되는 그런 발전 이 모형이거든요. 네.
이 전기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소수력은 이제 용설비 용량이 5메가와트 정도. 아, 5메가와트씩이나요? 5메가와트인 게 이제 소수력이라고 부르고요. 혹시 이게 지금 실물 사이즈랑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아, 크기로는? 요 지금 이 수차 사이즈가 아마 네. 사람 키보다 좀 작던지 크던지 그 정도. 아, 한 2m 정도 될 거예요. 어, 엄청 크네요. 저기 이쪽이. 아, 네. 후면 반사까지 이루어져서 네. 출력이 30% 늘 수 있는 그런 양면수당 용 기존 태양전지에서는 양면소를 결정이 태양전지 연구하고 30도가 아니라 이렇게 수직이더라도 앞뒤에서 이제 뭔가가 들어오니까 태양이 어디 있냐에 따라 그래서 그런 이점을 출력에서 살릴 수 있다. 뒷면이 무용지물이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전기를 뭐 LED라도 켤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점부터 그냥 출발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여기 투광형에는 아까 말씀드린 창호형 네, 살짝 네. 너무 암막처럼 어두울 수는 없으니까 네, 어느 정도. 그리고 폐막식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역할에 대해 강조를 했고, 재생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효율을 가속화하자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세계 각국의 전문가 참여했던 카이레 서울 2019 행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태양광, 수력,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다라는 두루뭉실한 기술 내용보다는 잉여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며 생산된 전기를 연료화하여 저장함으로 효율화를 높이는 데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2박 3일에 걸쳐 있었던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